그 불만을. 저희가 김한솔 인터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조금 이따가 준비되면 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망명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때 망명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부인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직 뭐 대북 이런 첩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네. 접근 못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들이 이렇게 독재자라고 불만을 표할 정도면 네. 김정남이 지금 생각은 아예 최고조로 지금 국악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관계는 최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지금 뭐 소문이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망명설이 네. 저는 그게 거의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네, 했습니다. 아, 저기 않을까. 가능하다. 제가 생각할 땐 가능. 뭐 북한에서 배척? 이거 한국 넘어오면 또 그만한 자유생활을 못 합니까?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거긴 넘어오면 엄청난 파장 아닙니까? 북한으로서는. 아, 그럼요. 예. 김정일의 예. 장남이에요. 네. 김정남의 사실상. 사실상 지금 김정은의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이죠,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 김정남이 넘어오면 이번 기회에 아마 대남 공작원들이 아마 최고서로 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 이 예. 땅에 대남 공작원들이 예. 많이 있습니까? 대남 공작원들 아마 우리 매형이 대남 공작원 됐습니다. 매형이 공화국 유형이고 이게 무궁화 훈장 받은 사람인데요. 네. 한국으로 다수 여섯 번을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 김정일하고 모범 전투원 들고 사진 다 찍고 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아마 다수 여섯 번이 왔 왔다 갔다 할 정도 됐는데 그 한 분이 아닙니다. 그 다섯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얼굴이 찍히니까 또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임무가 끝납니다. 거기에 그 몇 다섯 번, 네, 다섯 여섯 번까지 네. 왔다 갔다 하면 임무가 끝납니다. 그 더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네. 거기 지도 교관으로 지금 작전 가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연락소. 근데 이런 공작원들이 넘어오는 그거는 뭐 숫자에 불과한 거고 예전에 그 잔위반 그 성수백 사건 아시죠? 옛날에 성수백이 네. 50전쟁 때 이렇게 파견 그 망이 아직 엄청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그 망. 성수백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수백이 그리고 김일성과 항일 같이 한 사람입니다. 아. 공작원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남한에 엄청나게 조직망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작원들하고 접선하는 거지 얘네 막 넘어서 침투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 공작원들이 아마 활동을 이번에 김정남이 만약 넘어왔다 하긴 되면 아마 사생결단하고 아예 아마 접어들 것 같습니다. 청와대까지 줄인다 이 말이죠. 예, 청와대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정남이 예. 망명됐다고 예. 하면 청와대까지라도 예. 그 대남 공작원들이 예. 어떤 형태를 쓰더라도 다 들어올 예. 거다. 막 목숨 걸고 막 이게다가 막말 김정일 별사조라고 수류탄하고 다 해놓고 예, 폭탄 같은 거 진짜 자기 죽으면서도 날려보내겠다 이런 정신으로 달려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김정일도 아마 이 문제로 고민을 아마 엄청 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복잡할 관계 같고. 그러니까 망명을 해도 망명했다고 우리 정부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거는 국정원, 국가정보원 권한 아마 해서 민간인들이 알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거기 네. 예, 정보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병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면 피해가 또 막대하지 않습니까 또. 네. 네. 김한솔 씨 그 테레비 봤죠? TV? 네, TV 봤습니다. 네,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는데 어쩌면 그렇게 대담한 눈은 처음 봤습니다. 저 김정일의 직계 가족인가 좀 너무 놀랐습니다. 저. 대담하게 얘기해요. 네. 할아버지와 삼촌, 김정일과 김정은 만난 적이 없지만 남북 통일을 꿈꾼다. 네. 그들이 독재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 네. 이렇게. 독재자랑 이제 알게 됐다. 네. 왜 독재자가 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네. 그러니까 김정일은 아예 애초부터 김정남은 후계자 이 구대가 없었으니까 네. 애국으로 추방시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네. 그러니까 김한솔에 대해서도 네. 예, 관심이 없은 거죠.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손자인데? 예, 한번 잠깐 볼까요? 예, 화면을 한번 보죠. 이와 인터뷰에서 삼촌을 독재자로 표현합니다.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it became. How he became a dictator. My roommate is from Libya. 참. And yeah, it was quite an interesting experience about the year.
having Libyan roommates. 아, and especially 네. the revolution when it happened, he was really enthusiastic 씨가요. about 네. it. 북한에서 한 몇 년만 살았어도 저런 웃음을 안 나고. People hungry and always just think twice and be thankful for what you have. 웃음이 right now. 없어지겠지. 아버지가 권력투쟁에서 밀려났는데. 예. 그 탈북자들 이렇게 가끔 보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분들 요즘엔 좀 웃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한국에 대해서. 네, 한국에 와서. 북한 이탈 주민들 말씀하십니까? 네, 북한의 탈북자. 요새는 어떤 측면에서 웃는 걸 말씀하세요? 아, 그러니까 원래 북한 예.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딱 떨어질 때 첫 번째 말이 네. 여기 사람들이 웃는 얼굴에 저기 깜짝 놀랐다고 네.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스스로 만났을 때 웃냐 이 말이죠. 아, 그분들은 딱 굳어서 오잖아요. 네. 네. 서로끼리는 잘 통하죠. 네, 서로끼리는 웃고 그렇습니다. 예, 웃고 그렇는데 아마 남한 국민들하고는 한민족이지만 어디까지나 또 약간 자란 환경이 다르죠. 예,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 좀 경계하는 건 있습니다. 처음에 아, 남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솔직히 그렇지 않은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예, 웃어주고 하니까 저도 말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면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아, 그 말 배우고 싶어서. 자꾸 해서 야, 말이 어쩜 저렇게 부드러울까? 계속 아, 그 남한 사람들은 주는 거 없이 이렇게 사람을 꾸는 것 같아요. 북한 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아, 말 몇 마디 하면 아,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다. 그래요? 네. 별로 저 이렇게 막 그 다른 생각이 별로 없죠. 네. 좀 순수한 부분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북한 사회는 제가 알기로 네. 제가 조금 알기로. 이렇게 상대방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이 얘기를 네, 하는데 맞죠. 이 얘기를 네. 저쪽에 일러버리면 네. 위에다 일러버리면 내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사이가 안 되잖아요. 네, 사이가 안 됩니다. 네, 거기서 막 이르고 그런다면서요. 네. 오모담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